우리 이모님이 화원하시잖아요. 부주 대신 그걸로 해주신대요. 어휴, 꽃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해주신다는데요, 뭐. 형님!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결혼식 때 축가 부를 사람 고르셨어요? 축가? 아직 부탁은 안 했는데 내 친구.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저희가. 어? 아니, 두 분 결혼하시는데 뭐 특별한 선물 없을까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축가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저희들이 중창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우, 해주면요 좋지만 귀찮을 텐데.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주 환상적으로 뛰어드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고맙다, 야. 아니야. 무슨 곡으로 불러드릴까요? 혹시 희망곡 있으세요? 글쎄, 뭐 축하해주는 곡이면 뭐든지 좋지. 그럼 뭐 니들 그냥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야, 가자, 가자. 야, 어디 가? 당장 연습 보러 갑니다. 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 자, 스텔라. 잘 됐다. 저번에 내 후배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친구들이 중창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 됐네요. 식사하세요. 애들은? 노래 연습한다고 다 나갔어요. 어디로? 뭐 제이네 오빠네 집에서 한다 그러던데? 에이, 되게 열심히 해요. 바쁜 놈들이 뭐 이렇게 무리를 한다 그래.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야 되겠다. 저 갔다 올게요. 아, 이리 가세요? 네, 사부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쁜 걸로 사달라 그러세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다 끝났어요? 어? 다 마쳤어요? 네. 아버님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다 받아도 되는지 몰라. 받아요, 받아. 해주신다 그럴 때 다 받아. 저기 조금만 기다려요. 가게 닫고 우리 제이네 잠깐 들립시다. 제이네요? 요새 노래 연습한다고 계속 거기서 노래 연습하는데 닭이라도 좀 갖다 줄게요. 그래요. 여기 맞죠? 맞아요, 305. 뭐야, 이 노래야? 설마. 오이조 세월이 흘러서 제이의 병들고 지칠 때 다같이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함께 걸어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 좀 쉬었다 하자.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언제 오셨어요? 지금 구경 왔어요. 이것들 좀 먹고 해.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열심히들 연습하네. 아, 그럼요. 결혼식 코앞인데. 최고의 축가를 불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예. 자, 먹자. 아유. 그래. 네. 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노래 졌다 위로. 아우, 정말 심하네. 아, 기가 차서 진짜. 아, 저는 무슨 축가를 불러주겠다고는. 어떡하죠? 결혼식 날도 저렇게 부르면? 두고 보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야죠. 안 그러면 저걸 어떻게 날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요. 어떠셨어요? 아, 뭐 하는 거냐?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웬 노래? 우리 저 결혼식 축가. 어? 이게 그 노래야? 예. 예. 여러분 합숙회 결과입니다. 힘들었어요. 목이 다시 안 나셨어요. 고생들 했네. 그러게. 아, 뭘요? 오시다. 어? 갖고 왔어. 야, 갖고 왔다. 야, 야, 뭐야, 뭘? 야, 들어가세요, 공사 들어가세요. 아, 끝났다. 야야야, 쟤들 진짜 저대로 내일 노래 부른다는 거야? 심하지? 아, 심한 정도가 아니지 저건. 저 음치들 왜 한다고 나서가지고. 아, 야야야,
쟤네들 말고 누구 축가 불러줄 사람 누구 없냐? 원래는 제 친구 남편이 성악가라 불러준다고 했었는데. 아 그럼 그 사람 불러. 저게 뭐야? 저게 노래야 저게? 어떻게 이제 와서 그래? 야 그렇게 해. 쟤들 때문에 결혼식 다 망쳐. 처제 얼른 빨리 그 사람한테 연락해. 애들한테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라고? 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안 돼요. 아유, 안 돼.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나 말 못해. 아 그럼 내가 내일 얘기할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되잖아. 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얼른 그 성악가한테 부탁을 하라고. 아 저걸 어떻게 축가라고 하라고 그러나 그래? 야 나 멋있냐? 어? 나도. 함께 걸어가야 할. 많이 끝나시네요. 야, 자 한 번만 더 맞춰보자. 어? 그래. 자, 안 갈 거야? 좀만 기다려. 자, 준비. 우리 계란 하나씩 먹자. 그래. 아, 나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른 적이 없는데 은근히 떨리네. 어? 나도. 이모! 어, 왔어? 아, 언니! 와, 너무 이쁘다! 사진 찍자, 서봐! 어, 알았어. 너무 이쁘다! 그만해, 쑥스럽다. 기분이 어때? 모르겠다. 함께 걸어가야 할. 식이 곧 시작되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성악가이신 김재창 씨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뭐야? 어, 종혁이 처자 아는 사람이라 꼭 불러주고 싶다고 했어. 다음 기회도처럼. 아, 예. 아, 저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앞에 부르면 기죽는다. 자 그럼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서세요. 아 뭐야 이게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정말. 뭐야 진짜 진짜 완전히 물 먹었어. 씨. 하나, 둘, 셋! 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 미안하다고 했지 않냐?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그렇지 얼마나 준비를 한 건데 진짜. 그 성악가만 시키시고 우리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풀어 풀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성의를 무시하셔도 진짜 섭섭합니다. 야야 홍열아. 왜? 아 큰일 났다. 애들 되게 화났다. 어? 아니 오죽이랑 쟤들 말이야 노래 안 시켜줬다고 화가 나서 난리치네. 어떡하지? 뭐? 아 형이 알아서 한다며. 내가 뭐라 그랬어? 아씨. 야 안 되겠다. 노래 시키긴 시켜야겠다. 안 그랬던 계속 저럴 것 같은데. 뭐?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무슨 소리가 나니? 뭐야? 오, 아니 노래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밥까지 세물 내면 어떡해? 세물이 아니라 경우가 있잖아. 내 말이 진짜 똑같은데 왜 똑같이 안 해주시는 거야? 애따 다섯 마리 나왔어. 아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가요. 함께 걸어